안녕하세요, 양말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은 이제 블랙맘바에서 나왔다고 하는 센티넬 프라임 제품입니다. 일단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시리즈 본가에서 나온 제품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증강, 아니 좀 많이 증강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변신 시퀀스도 좀 달라졌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디테일을 살려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리더급 센티넬 프라임 아니면 스튜디오 시리즈 센티넬 프라임, 센티넬 프라임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선택권이 많이 없는 그런 친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크기, 무게, 그리고 뭐 넣어준 루즈도 신경을 쓴 게 많이 티가 나는데, 근데 단점 중에 제일 큰 거 하나만 꼽으라 그러면 조인트 규격이 거의 저세상급이에요. 이거는 안 갈 수가 없어요. 어쨌든 지금부터 블랙맘바 증강판 센티넬 프라임 케이어 버전의 영상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 제품 동봉된 구속품으로는 이렇게 캐논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이언하이드를 쏴 죽였던 그런 캐논인 것 같은데, 포인트 도색이나 이런 레드 도색 색감들도 정말 잘 들어가 있고요. 여기 스위치 버튼 딸칵 눌러주면 이렇게 빨갛게, 블랙맘바 라인은 진짜 LED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발광도 굉장히 센 그런 기믹을 가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디테일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스튜디오 시리즈처럼 무기가 되면서 이렇게 나중에 비클 모드 변신 시에도 장착이 가능한 이런 부품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지어줄 수는 있는데, 그냥 이거는 변신용 파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동봉드랜, 이렇게 사이버트론 언어까지 정말 잘 들어가 있는 이런 블레이드 한자루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인트가 한 방향밖에 없고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이쪽 손에 이렇게 껴주시거나 아니면 반대쪽 손에 반대로 돌려서 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블레이드도 이 제품 크기가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블레이드 하나만으로도 크기가 굉장히 많이 큰 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방패가 굉장히 크고 두꺼워요. 이렇게까지 아니 뭔가 막 열릴 것처럼 생겨가지고 열리진 않는데, 그래도 방패가 되게 듬직하게 이런 포인트 도색들까지 신경 써서 넣어줬습니다. 근데 회색 계열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웨더링 해주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방패 안쪽에 이 손잡이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오른손에도 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 왼손에도 껴줄 수 있게끔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방패가 조금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손이 되게 뻑뻑한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디테일업 망토, 이거를 넣어줬네요. 연질 파츠로 되어 있고 되게 찰랑찰랑 거리는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인트 도색도 역시나 멋있게 해줬고, 그 다음에 여기 등 뒤에 있는 조인트 빼준 다음에 이런 디테일 업 파츠를 껴주셔도 되는데, 왜 밑에서 위로 끼라고 부품을 넣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이런 망토는 위에서 아래로 끼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디테일업 파츠 망토를 껴주면 진짜 간지난다. 진짜 센티넬스럽게 변했어요. 그런 좀 매미 날개 같은 그런 느낌. 사실 변신 제품에서 이게 이제 등딱지가 될 리는 없고, 어쨌든 이런 거 신경 써준 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이렇게 무기랑 방패 껴주면은 굉장히 그럴싸한 센티넬 프라임이 완성이 돼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멋있는데 이렇게 방패까지 딱 들고 이렇게 진열을 해놔도 굉장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클이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변신으로 둘 엄두가 안 나는 그런 사이즈. 어쨌든 이 제품 가까이서 봐주시면 와, 얼굴, 이 눈 안쪽에 저렇게 눈동자까지 만들어 놨어요. 와우, 얼굴 디테일이 진짜 작살 난다. 그리고 뒤에 여기 스위치를 딸칵 하고 눌러주면은 이렇게 눈에서 빛이 나는데, 눈동자를 만들어 놓고 눈동자에서 빛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번져 보이는 건 조금 아쉬운데, 일단 얼굴 몰드가 10만원도 안 하는 제품에서 되게 굉장히 잘 만들어준 것 같아요. 이런 목 쪽의 기계적인 디테일이랑
그리고 가슴판 이런 것도 넣어줬어요. 이거는 여기 끝에 어깨 파츠의 구멍에 껴줘도 되는데 넣어준 건 좋은데 조금 싼 티나는 그런 연질 재질입니다. 다른 데는 도색이 되어 있고 이거는 도색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질감이 들어요. 가슴판도 진짜 멋있게 잘 나왔지만 아무래도 스튜디오 시리즈 조형 기반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직각직각한 거 그리고 좀 넙대대해졌어요. 그래도 이 앞에 몰드나 도색이 조금 눈에 착시 현상을 일으켜가지고 옆에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조형 가지고 있고요. 야, 이 배 안쪽에도 몰드 보세요. 야, 이렇게 잘 파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심심한 감이 없지 않은 그런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도 이렇게 포인트 도색들, 그리고 다리 안쪽에 타이어 까지 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도 이런 실린더 표현까지 안쪽에 해줬습니다. 이 안쪽에 바퀴 페이크 파츠도 들어있네요. 저건 바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보여지는 파츠일 뿐. 그리고 저런 실린더 기믹까지, 그리고 톱니 표현 같은 거 잘 해준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신경은 써줬어요. 그리고 옆모습도 이런 팔에, 야, 이런 전선 효과들도 도색으로 잘 처리를 해줬습니다. 이 어깨 장갑 안쪽에도 이렇게 몰드 파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다이캐스트 부품으로 잘 들어가 있고, 군데군데 이런 포인트 도색들까지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이런 심볼도 들어가 있네요. 그 다음에 등판. 이 등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주렁주렁한 파츠가 원래는 달려 있습니다. 뭐 이것도 나름 깔끔해요. 그리고 이 파츠 같은 경우에는 뒤에 이렇게 망토 끝에처럼 뾰족하게 해줄 수 있는 기믹도 있는데, 그걸 위해서 그냥 나사 구멍을 그냥 겉으로 보이게, 이럴 거면 그냥 넣질 말지. 어차피 이렇게 디테일 업파츠 넣어줄 거면 사실 이렇게까지 했어야 됐나 싶은 그런 조금 내절 같고요. 그리고 다리 뒤쪽도 정말 깔끔하게 그냥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랙맘바 센티넬 프라임 제품의 가동성 같은 경우에는 얼굴 관절이 굉장히 빡빡해요. 그리고 여기 뿔은 연질 재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 옆에 말고 이 앞에만. 근데 이런 수염 같은 게 좀 강한 플라스틱이라 이렇게 옆으로 하다 보면 이런 데서 걸리기 때문에 목에 많은 가동성은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 옆을 바라보게 해줘야 되는데 수염 때문에 넘어가질 않아요. 야, 이건 조금 단점. 그래서 거의 이게 끝? 아니, 방패는 여기 있는데 조금 더 봐줘야지. 아유, 아쉽네요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될 건 다 되는 그런 관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같은 경우에는 360도 경쾌한 라쳇 관절, 그리고 팔은 이렇게 뻗어줄 수 있는데 이것도 라쳇 관절, 그 다음에 여기 팔꿈치 있는 데서 360도, 그리고 이렇게 팔꿈치 거의 90도 이상으로 접히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라쳇 관절 굉장히 튼튼하게 잘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손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60도, 그리고 이렇게 꺾어주고 뒤로도 살짝살짝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은 아주 퀄리티가 좋은, 와, 이런 손가락에도 몰드 같은 거를 막 파줬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이 좋은 전지가동 손가락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에서 한번, 그리고 안쪽에서 한번, 그리고 맨 밑에서 한번까지 제대로 된 전지가동 가지고 있는데 관절이 조금 부드러워요. 그리고 엄지는 여기 그래서 엄지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끝에는 볼관절, 그리고 여기 위에는 핀관절,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올려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또 끝에서 접히는, 손가락 전지가동은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허리 같은 경우에는 360도 돌아가는 관절 가지고 있고요. 허리를 숙이거나 하는 그런 관절은 따로 없어요. 그 다음에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튼튼한 라쳇 관절, 그리고 조금 발차기스럽게 뻗어지는 그 정도의 각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로는 이 정도 거의 일직선으로 뻗어집니다. 그리고 고관절 벌림 각도 이렇게 직각 이상으로 벌릴 수 있고요. 고관절 안쪽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꼭 연장될 것처럼 생겼는데 연장은 안 되고요. 여기 무릎 있는 데서 360도, 그 다음에 무릎은 무릎만 더 접혔어도 땅치기 될 수 있는데, 뭐 땅치기야 되긴 되겠지만 조금 아쉬운 각도가
나오는 무릎 관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90도로 접히네요. 그 다음에 발바닥 같은 경우에는 다리 전체가 움직이진 않고 그냥 이렇게 발가락이 거의 360도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자립을 해줄 때 접어줄 수 있는데 어차피 밑에는 이렇게 대각선이에요. 그래서 자립이 조금은 힘든 것 같습니다. 물론 잘 세워주면은 어떻게든 되겠지만 큰 크기에 비해서 가동성은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디테일 업을 시켜주는 망토를 꼈을 때 약 1075g 정도의 무게가 나오고요. 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정수리까지 33cm 정도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레전더리 토이즈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블랙애플 옵티머스 프라임과의 크기 비교입니다. 블랙애플 정도는 되어야 센티넬에게 비빌 법한 그 정도의 크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아니 이번에 센티넬이 진짜 뭐랑 비교하려고 했는지 진짜 좀 굉장히 많이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블랙맘바 증강 제품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맘바 아이언하이드와의 크기 비교입니다. 사실은 제가 아이언하이드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목소리 때문에 그거를 그냥 너무 어이없게 죽여버렸죠. 이 센티넬 프라임 나쁜 놈이 총으로 그냥 등에서 쏴버렸어요. 어쨌든 같은 블랙맘바 라인이라고는 하지만 사이즈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는 그런 스케일이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블랙맘바 센티넬 프라임의 변신 영상입니다. 아무래도 스튜디오 시리즈 제품이랑 변신은 거의 비슷한데 확실히 조금 다른 점들도 있고요. 디테일이 확실히 좋아지게끔 만든 변신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굉장히 짜증나요. 조인트가 맞는 곳들이 거의 없어요. 너무 빡빡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일 처음에는 여기 이 부품 전선 같은 거 빼주고요. 잘 찢어질 것 같으니까 조심하시고 팔 같은 경우에는 여기 팔뚝 부품이 앞으로 보게끔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올려줍니다. 반대도 동일하게 돌리고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앞부품만 야 조인트가 얼마나 세면 이 안쪽 부품까지 딸려오냐. 이런 식으로 가슴 앞부품만 뺄 거예요. 저 검은색 부품 냅두고 이런 식으로. 이거 진짜 너무 잘못 만들었어요. 이게 잘 고정되는 건 좋은데 이러다가 빠개 먹을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망토로 변경을 해줍니다. 안쪽 끝까지 채워주셔야 이게 변신할 때 뭐 하자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망토 끝에 이 뾰족한 부분은 안쪽으로 넣어줄 거예요. 연질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파손 걱정은 따로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쪽도 안쪽으로 끝까지 잘 넣어주고 팔은 뒤로 살짝 넘겨주고 이 어깨 장갑이랑 같이 팔을 가지고 와줍니다. 이렇게 반대도 동일하게 어깨 장갑 가지고 오고 같이 이렇게 해준 다음에 뒤로 살짝 벌려주고요. 조인트가 엄청 빡빡해서 끝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중인지 조심하면서 여기 뒤에 부품 열어주고 여기 앞에도 살짝 이렇게 열어주고 머리는 안쪽으로 꾹 하고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부품을 다 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펴주고 여기도 이렇게 펴주고 안쪽에 있는 부품 가지고 오면서 안쪽에 있는 유리도 볼관절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고 오면서 조인트 위에 딸칵 하고 껴주고요. 반대도 동일하게 안쪽에 있는 유리창을 가지고 맞추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 살짝 걸릴 수 있게 딱. 그 다음에 각도 맞추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여기 뒤에 있는 조인트 검은 거 먼저 꾹, 그 다음에 앞 유리창 딱 하고 껴주고요. 살짝 반투명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어요. 거의 검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진짜 굉장히 어두운 그런 클리어 파츠로 되어 있고요. 여기 끝에 있는 사이드 미러는 뭐 이따가 빼줘도 되고 지금 이렇게 먼저 빼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망토 이렇게 가운데로 가지고 와주면서 안쪽에 있는 이 부품 이런 식으로 돌려서 살짝 슬라이드해서 올려주고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해서 돌려서 살짝 슬라이드해서 올려주고 가운데 있는 조인트들을 이런 식으로 딱
하고 껴주면은 이제 차량의 지붕이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리 쪽을 만들어 줄 건데요.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종아리 쪽에 먼저 붙어 있는 락을 걸어주는 그런 부품이에요. 살짝 이렇게 들어 올려가지고 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쪽 조인트에 딱딱 하고 껴지게 고정시켜 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발쪽 부품을 이런 식으로 조인트 분리해 둘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나오게끔 살짝 돌려서,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바퀴 살짝 밀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 안쪽에 있는 바퀴 꺼내주고 돌려주고요. 안쪽에 있는 조인트랑 요 조인트랑 맞게끔 방향 맞춰서 꾹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면 되는데, 이거 너무 꽉 끼지 마세요. 그럼 나중에 진짜 거의 안 빠져요. 그 다음에 바퀴는 이렇게 가지고 내려와 줍니다. 근데 이게 바퀴를 고정하는 부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려주면 끝?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품 펼쳐주고 여기도 이렇게 펼쳐주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옆에 있던 부품 이렇게 빼고 살짝 돌려주면서 위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끔 딱 벌리면서 딸칵, 그 다음에 이렇게 이중인치 끝까지 펼쳐주고요. 이쪽에 있는 힌지 이용해서 슬라이드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려와 주고, 그 다음에는 이 부품 자체를 이렇게 올려주면서 여기 조인트 맞게 꾹 껴줍니다. 근데 이쪽 밑에 있는 조인트까지 굉장히 잘 안 껴져요. 그래서 저는 살짝 갈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발바닥은 이렇게 밑으로 접어주고요. 살짝 바퀴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은 바퀴 한쪽이 완성이 돼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부품 먼저 빼고 이렇게 올려주고 내려주고, 그 다음에 조인트 맞게 꾹, 그 다음에 발바닥이랑 종아리 빼주고요. 위로 이렇게 한번 돌려준 다음에 바퀴 살짝 이렇게 빼주고 돌려서, 여기 갈아내준 거 보이세요? 이 조인트도 갈아내야 조금 더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바퀴 위로 살짝 올려 보내주고 안쪽으로 내리면서 조인트 맞게 꾹 하고 껴주고 바퀴는 다시 내려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부품 펼치고 여기도 끝까지 펼치고 이쪽에 조인트들도 펼치면서 이런 식으로 위쪽에 있는 조인트 맞게 꾹 하고 이중인지 다 펼쳐주면서 슬라이드해서 위로 올려주고 여기 종아리 옆에 조인트 빼주면서 여기 조인트랑 맞게끔 꾹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정신사나워. 너무 커요. 진짜 증강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겠지만 이게 좀 어지간히 커야 만지는 맛도 있는데, 그럼 만지는 맛이 너무 없어요. 변신 재미도 좀 없고 조인트가 안 맞아서. 그래서 발바닥 이렇게 내려주고 이렇게 펼쳐진 상태로 종아리 자체를 이렇게 돌려서 바퀴가 바깥쪽을 향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밑에 있는 조인트 여기도 갈아냈어요.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들 맞게 해서 딱 하고 껴주면 됩니다. 여기는 갈아도 안 들어가네. 진짜. 이러면은 뒷바퀴는 완성이 됐고요. 허리에 있는 이 바퀴 이렇게 바깥쪽으로 쭉 펼쳐준 다음에 이 머리 뒤쪽에 있는 부품 보면 이 부품이 있어요. 이거를 가지고 와주면서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차량의 범퍼 모양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고 여기 안쪽에 있는 부품도 딱 하고 가지고 올라와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허리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살짝 돌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팔 이렇게 한 클릭 정도 살짝 올려줘서 안착시켜준 다음에 앞에 있는 범퍼 조인트 꾹, 여기도 조인트 꾹 하고 껴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이 차량의 덮개 부분 가지고 와주면서 여기 옆쪽에 있는 조인트 양쪽 다 안쪽으로 딱 넣어서 고정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벌리면서 내려가주면 다행히 여기 조인트는 딱 하고 잘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앞범퍼가 이렇게 잘 고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팔을 여기 지붕 안쪽으로 살살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차 지붕 같은 경우에도 여기 끝에 있는 조인트들 고정해서 슬라이드가 계속 움직이지 않게 이렇게 고정시켜주면 더 좋고요. 이렇게 해줬으면 여기도 갈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 지붕이랑 팔이랑 딱 고정을 시켜줄 수 있어요. 반대도 동일하게 이런 식으로 딱
그 다음 이 안쪽에 조인트 있어요. 이거랑 팔뚝 위에 있는 구멍이랑 방향 맞게끔 그냥 대충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이 뚜껑을 가지고 오면서 여기 다리 부분에 있던 조인트들이랑 다 맞춰주면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안 들어가요. 아 결국에는 거의 다 갈아내고 더 간 상태로 가지고 왔습니다. 아 이 뭐야. 아니 엄청 많이 갈아냈는데도 어우 잘 들어가질 않아요. 제가 사실 먼저 다른 분들이 받았다고 조인트가 빡빡하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아 지까지 꽤 좀 빡빡해봤자 조인트지 했는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는 갈아내질 않으면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쪽도 이렇게 그래도 단차가 생기네. 그리고 뒤에 사다리 부분이랑 끝에 이렇게 조인트까지 잘 맞춰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앞바퀴도 이렇게 각도를 맞춰서 정렬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도 고정하는 조인트가 없어요. 그냥 바퀴를 저렇게 냅두면 끝인 것 같습니다. 제가 못 찾는 건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변신용 무기를 꺾어가지고 여기 옆에 구멍에 넣어주면서 위쪽에 있는 조인트, 아 여기는 아 이 정도 규격만 됐어도 진짜 괜찮았을 텐데, 아 다른데 조인트 규격이 너무 아쉽습니다. 엄청나게 갈아내야 이 정도 나와요. 지금 보시는 분들 아마 안 믿으실 거예요. 아 양말은 변신 못하니까 못하나 보지, 나는 잘할 수 있어? 한번 받아보세요. 아마 갈다가 시간 다 보내실걸요. 진짜 그 정도로 정말 엄청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위에 있는 호수 같은 거 쭉 이렇게 쫙 뻗어주면은 블랙맘바 센티넬 프라임의 댓글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진짜 소방차 간지, 야 파이어 레스큐, 야 이런 데칼들이나 도색은 진짜 깔끔하게 잘 들어갔어요.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도 정말 정리 잘 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스튜디오 시리즈가 잘 조형 자체가 잘 나왔기 때문에 퀄리티만 더 살려주고 개선할 때 더 개선해준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런데도 데칼 정말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옆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창문처럼 보이게 도색을 해놓은 거예요. 따로 클리어 파츠는 아니고 이제 앞유리가 살짝 어두운 지저분한 클리어 파츠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모습은 이중인지, 그 다음에 잘 들어가지 않는 조인트의 향연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으실 거예요. 스튜디오 시리즈 센티넬 프라임 되게 재밌게 변신했었거든요. 그 정도의 난이도가 아닙니다. 난이도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는 그런 규격, 안 갈 수 없어요. 아마 가실 거예요. 이제 변신 한번 해보시려고 하면 조인트 도색 다 까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진짜 위에도 디테일 같은 거는 진짜 멋있게 잘 살려냈습니다. 야 비클 크기도 어마어마해요. 진짜 거의 앞 범퍼에서 뒤에까지 37cm 정도의 길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봇이나 비클이나 어디 하나 둘 곳 없는 거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도 허버리네요. 아 고정되게 해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이번에 블랙맘바에서 오랜만에 무비 제품 증강해준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아 다른 거 다 괜찮아요. 뭐 조형도 괜찮고 관절 강도도 괜찮은데, 야 하필 조인트 규격에서 다 말아먹네. 다 된 밥에 아주 그냥 재를 뿌리다 못해 들이 부었어요. 진짜 조금 갈아서 되는 정도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은 분들은 구매하시지 마세요. 싼 가격에 그냥 로봇 모드만 두실 거면 그냥 구매를 하시고, 그래도 아우 이 멋진 소방차 모습 한번 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조인트 다 갈아낼 거 각오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블랙맘바 센티넬 프라임 영상 리뷰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